얼마 전 토요일 날,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대회 관전을 갔는데,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회 보러 나가기 전에 딱 보니까 소포가 하나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소포를 보니까 그 전에 주문했던 바지더라고. 인터넷에서 그냥 샀어요. 그거 막 보통 있잖아. 충동구매로 이렇게 하나씩 사는 거 있잖아. 그런 바지였는데, 왜 샀냐? 허벅지 뚱뚱이들을 위한 바지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걸 샀지. 근데 그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입고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입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생각을 못 했던 거야. 배는 허벅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일단 서 있을 때는 그렇게 압박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하고 나갔지.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 그 상태로 딱 나가서, 야외 방송 알죠? 그 동네. 그거 찍고, 이제 대회 보는 대로 또 나갔어. 갔는데. 앉아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파. 배가 아픈 와중에, 대회가 이제 중간중간에 쉬잖아요. 그래서, 아, 그때 화장실 가서 똥 싸고 오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더랬죠. 근데 1경기가 끝났는데, 쉬는 시간 안 줘. 바로 들어가. 해설진 분들이나 대회하시는 분들은 안 쉬어? 이 생각을 했죠. 근데 바로 2경기로 갔어요. 그래서 2경기로 가고, 또 3경기로 가는 거야.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서 아프리카 TV 서수길 대표님이 햄버거랑 콜라를 사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막 분위기가 서수길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 통크다. 난 속으로 딱이 생각했어요. 아, 대단한 분이다. 400명 정도 모였는데 그걸 햄버거랑 콜라를 돌려버리네. 그래서 서수길 연호하고 이걸 먹는데 배는 이미 아, 나 가득 찼어. 그만 넣어. 근데 나는 이 맛. 이 빅불버거, 롯데리아, 킹데리아 빅불버거의 맛에 심취해서 계속 집어넣게 된 거죠. 넣고 쉬는 시간이 됐어요. 세 경기가 끝나고 쉬는 시간을 주더라고. 그래서, 아, 이때다. 빨리 지르고 오자. 그래가지고 딱 나가려고 했는데, 뭔지 알죠? 쉬는 시간 주면은 나가는 통로 막줄 막혀 있잖아. 차츰차츰 이렇게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가는데, 침착맨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막히니까, 에, 찍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죠. 그러니까 찍는 걸 보고, 옆에서, 저도요. 저도요. 그래서 두번 찍고 한 걸음 갔어요. 진짜. 두번 찍고 한 걸음? 두번 찍고 한 걸음? 사인도 해달래, 심지어. 그래가지고. 아, 사인 안 돼. 사인 안 돼. 사진만 찍어. 계속 이러다가, 가다가, 내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나 쉬는 시간 동안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서 나 화장실 좀 가자. 이랬는데, 안 놔줘. 개인은 집단을 못 이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럼 이것까지만 찍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찍는데,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하면서 막 하는 거야. 시작, 이제 쉬는 시간 끝났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야, 끝났잖아! 이러고 돌아갔어요. 야, 끝났잖아! 쉬는 시간! 그리고 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앞자리로 갔지. 그러니까 앞자리에서 뒤로 가려면은, 무수히 많은 사진의 요청을 뚫고 지나갔더랬던 그런 거죠, 위치가. 맨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앞자리로 가서 앉아있는데, 너무 꾸르륵꾸르륵인 거야. 그래서 보는 중에,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죠. 바지 이렇게 버클 있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슬쩍 풀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지금 그때가 3대 1인 상황이고, 4선승제였어. 한 번만 더 이기면 끝이야. 재수 없으면 그냥 나는 밖에서 똥싼 채로 그냥 대회가 끝나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 보고 나가야 돼. 가고 싸고 와야 돼. 이거 엄청 고민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들더랬죠. 아, 끝나고 가면은 똥못 싼다. 왜냐하면 사람들 다 나가니까. 화장실 꽉 차니까. 아, 지금이다. 차라리 지금이 맞다. 그래서 슥 해서 레오릭 이쓴거 마냥 그래가지고 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회 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똥을 또 싸고 왔더랬죠. 그래서 또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휴대폰 똥 싸고 나오면서 휴대폰 보면서 왔어요. 16렙 환타. 근데 다행히 그때 4대1로 끝나진 않고 3대2로 따라붙는 상황이 돼서 그 다음 경기 보고 그 다음 경기에서 4대2로 해서 끝났죠. 그래서 딱 그거 보면서 아 나는 딱 운이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회 한번더 한대. 2회. 2회는 아예 팀까지 꾸려가지고 하려고 하나 봐. 내부적으로도 반응이 되게
뜨겁고 하니까 성공적으로 치른 대회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서 나그 경기 보면서도 계속 말했는데 아프리카 TV가 사람들이 막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임이 아니더라도 리그를 이렇게 열고 하는 e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너무 또 요즘에 통 관심을 좀안 가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했고 아 근데 롤도 재밌어. 난 그냥 당군이 했던 그 말을 이제 이해가 돼. 롤도 재밌어. 그럼 시공 재밌어요? 시공도 재밌어. 그러면 꼭 이제 짓궂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롤이에요? 시공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제 당군이 항상 하는 말이 롤도 재밌고 시공도 재밌고 아예 다른 게임이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롤그 히오스가 이제 대회 폐지된다고 그러고 친구들도 다롤 할, 그때 롤 하는 분위기였어. 그래가지고 어? 롤좀 해볼까? 그래서 한판 했는데 킹존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딱한판한 날을 보고 나 그냥 하루 한판한 거였는데 그냥 그날이 처음 한 거였어 롤을. 그래서 하실래요? 그래서 어차피 친구들이랑 할 거면 배우는 게 낫잖아. 그래서 예, 해서 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옛날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아 재밌는 거야 롤이. 아, 롤 재밌더라고. 그러다가 히오스의 그 어떤 재미를 잊고 있다가 토요일날 대회를 봤는데 아, 너무 재밌는 거야 대회가. 제가 주로 본 거는 탱커 라인 그리고 오덕 선생님 거. 그 탱커는 내가 하는 게 보이 내가 하는 거그 감정이입 되니까 어우 막 감탄하면서 봤어. 막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살아가고 막 하지? 그리고 막 리치님 막 물리면 바로 다 케어를 해주는 거야 팀원들이. 그걸 막 살려내더라고. 막 리치님 막 한조 할때 물렸는데 막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리치님도 잘하지만 팀원들이 바로 딱뒤 돌아가지고 바로 다 케어해 주더라고. 초반에 한 1, 2경기 때쯤에 오덕님 팀이 막 한타 지고 막 하면서 좀 경험치 차이가 좀꽤 났었어요. 근데 오덕님이 초한지 그 소화 마냥 경험치 어디서 다 모아가지고 갖고 오더라고. 보면서 아 이게 계속 경험치 따라가는 게그 오덕 선생님이 다그 벌충을 해온 거구나. 참 오덕 같았다. 그 마지막에 그 소감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덕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하는 오덕이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더 열심히 하는 오덕이 된대. 대학가 진짜 잘하시더라. 그니까 난 그거 보면서 또 느낀 게, 아, 이 오덕 선생님이 우리랑 하면서 준내 답답했겠다. 아무튼 재밌었어. 나 원래 저 대회 안 봐요. 히오스 대회를 안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대회 자체를 안 봐.